자, 다음 소식입니다. 몇년 전부터 한층 젊은 세대들의 이 투자 열기가 뜨거웠었는데, 하지만 MZ 세대들 가운데 투자 기회자를 답답버리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재정회사 엘리가 900명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CNBC가 전한 건데요. 우선 지난 12개월 동안 투자, 거래, 중개, 어카운트를 닫아버린 소비자는 전체 5명 가운데 1명꼴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좌를 닫은 소비자들 중에 이제 상당수가 밀레니얼 세대, 또 Z세대, 이렇게 젊은 층이었다는 겁니다. 전체 21%가 MZ 세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투자를 했다가 돈을 뺐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인플레이션과 또이큰 변동성을 우려한 이유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전체 응답자의 거의 40% 가까이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해서 투자 계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 다 팔아치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가 변동성을 키운 점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S&P 500의 경우 올 들어 지금까지 한20%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31%가 이제 주식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돈을 잃을까 겁이 나서 돈을 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미리미리 빼는 사람들은 그래도 머리가 좋은 네. 거죠. 완전 깡통이 될 때까지 있다가 두손 드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하긴 해요. 그렇죠? 네.